야, 이거 너무 많잖아. 야, 이거 아니 우리 아버지 한방에 닭다리 하나를 다 떠줬어요. 이 닭껍질이 네. 정말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입 속에서 수분 나오는 거 봐요. 촉촉하게. 촉촉하게. 그리고 사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시중에서 사 먹거든요. 네. 훨씬 맛있어요. 이 전기구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달라요. 저도 안 넣었어요. 잠깐만 지금 껍질을 보시면 네.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얇게 비치잖아요, 비춰. 야, 기름기가 다 빠졌어. 그 닭가슴살에도 지금 간을 주사기로 다 넣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엄마 시아리 시아리 내 친구 시아리 우리 시아리도 좀 좋아요. 이게 스튜디오 현장에서 네.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는데. 야외 캠핑장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야, 예. 네. 어머마! 삼촌! 어머마! 삼촌! 아유, 우리 아유, 아버님! 야, 뼈, 뼈. 아유, 아유, 우리 그래. 아버님! 어휴, 이거 한 마리 더 만들어라! 네, 주무세요! 2시간만 기다리세요! 사실 저희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조심해. 사실 지금 네. 치킨 먹었잖아요. 네. 제가 기가 막힌 거를 가지고 올게요. 정말. 이거 뭐예요? 이게 어디다 쓰라고? 캠핑하면 네. 고기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바베큐, 바베큐. 네. 이게 또 이제 또 캠핑장에 가면은 그런 화로대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딱 이렇게 세 개만 요리를 하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먼저 깡통 아니야 깡통? 예, 맞아요. 일반 그냥 재활용 깡통을 이용해서 오.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고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만두 찜통. 네. 이 위에 석쇠를 딱 올리면 맞아, 화로네. 이렇게 이게 돼요? 네. 찜기 위에 이제 숯을 올려주시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깡통에는 꼭 숨구멍이죠. 이제 구멍을 뚫어주셔야 이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아 원래는 네. 그릴에 올리기 전에 꼭 올리브유나 이런 거로 살짝 밑칠을 해줘야 고기가 안 둘러붙어. 아~ 그래서 삼겹살을 우리 닦아야 되잖아. 어쩐지. 그리고 하루 이런 직화를 꼭 굴 때에는 삼겹살은 안 돼. 삼겹살은 불이 맞아요. 막 나니까. 그래서 목살을 쓰는 거예요. 아~ 두툼하게. 삼겹살 자체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숯에서 불이 너무 올라오니까. 그렇죠. 터지마. 와, 이 소리 봐. 와, 이거죠, 이거. 진짜 된다. 야, 잘 된다. 와, 와. 야, 재야 이거 잘 갖고 왔다. 최고다, 최고. 여러분, 호주 바베큐 댄스! 뭐야, 이게! 이것도 뭐야? 아니, 뭐야? 아, 왜 먹어? 이게 뭐야? 솔직히 우리가 캠핑장에 가면 네. 주된 음식이 그냥 고기하고 라면이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거의. 그게 끝이에요. 똑같은 메뉴가 계속되면 맞다. 애들이 엄마 다음에는 이제 오지 마요 막 이렇게 될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주부 입장에서는 진짜 먹는 거 걱정 많이 되거든요. 매일 고기만 먹을 순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지겹지. 그래서 제가 그 한 소스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와. 진짜? 와, 사무 씨야. 첫 번째 뭔가요? 아 우선 그 전골 냄비 하나로요. 네. 그 얼큰 홍합 우동을 끓여볼 거예요. 우와, 얼큰 홍합 우동. 미리 신선한 홍합을 씻은 다음에 지금 파하고 고추만 넣고 끓인 상태예요. 네, 고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물이 이제 끓어오르면요. 네. 저 즉 국물에다가 우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자, 이제 우동이 들어갈 거고요. 입스.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다가 고춧가루하고 양념이 들어갈 거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월남고추거든요. 월남고추. 월남고추. 아, 이게 칼칼하게 먹으려면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오늘 어른들 요리군요, 어른들. 근데 아마 먹어보시면 이거 제가 캠핑장에서 하면 맵다 그러면서 배기면 애들도 다 먹어요. 지금 느낌이 네. 한번 드셔봐. 약간 해물 짬뽕 같은 느낌이 났어요. 네, 고추기름을 마지막에요. 네, 고추기름 들어가고. 고추기름. 와, 정말. 이 국물을 동합으로 우러내서 시원할 것 같아요. 나 역시 어제 양념? 계속 못 얻었어. 어제 약주 좀 하셨나봐요? 응. 국물만. 아, 뜨거워. 그렇지. 아우, 맛있다. 어우! 어때, 어때? 와, 대박. 국물 너무 칼칼해요. 너무. 목이 딱 넘어서 못 당겨, 뭐가 당겨? 목젖이 네. 진짜 크고 땡겨요.
야, 야.